올해 부천시 총선 사전투표소는 10곳으로 지난 총선과 비교해 26곳 줄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읍면동마다 한 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지난해 7월 36개 일반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사전투표소로 시민들의 참정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지역 각 정당 사무실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일부 정당에서 추가 설치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통해 사전투표소 개수를 10곳으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 광역동 개편과 무관하게 사전투표소 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었지만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축소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광역동으로 10개가 줄었으니까 사전투표소도 줄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다. 재논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부천시장이 광역동 제도를 만든 결과 사전투표소가 줄어들었는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10개로 감축한 선관위의 결정은 광역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정책에 스스로 반기를 드는 자승자박이며 적반하장인 셈입니다. 한편 정의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이 참정권을 줄일 수밖에 없는 10개 축소는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개 이상으로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각 정당의 의견을 참고해 사전투표소 개수를 확정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을 번복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 감축을 둘러싸고 정당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